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셋째 주,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별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살펴보면 각도를 특별히 형성하는 별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월 14일 날 우리가 만월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월이 10월 14일 날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황소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4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은 12일이나 13일쯤 방송을 들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12일과 13일과 14일은 보름달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빛을 사실은 좀 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달이 보이는 대로 내가 달의 에너지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 10분씩 달빛을 쬐면 좋고, 자, 거기에다가 우리 신월기도 하신 분들은 신월기도 어떤 종이를 그 기도 그 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워서 사실은 마지막 날 하늘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보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을 기도 7개 어떤 기도문을 천칭 자리 기도문 적으신 분들은 그것을 태워서 하늘로 쫙 올려 보낸다 생각하고 자,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좋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름달의 어떤 기도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다. 이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져온 게 자, 지금 가져온 게, 요게 지금 천공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2019년 10월 14일, 자, 한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있는 천공대로 가져와 봤고, 자,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자, 천칭 자리가 있는 여기에 수성과 태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에, 금성과 요, 수성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수 자리에 목성이 있고, 염소 자리에 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양자리에 지금, 자, 지금 보기에 양자리에 요게, 자, 고개 있죠? 달이 있고, 양자리에 주인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여기 천칭 자리에 화성이 가 있거든요. 양자리에 주인이 여기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자리는 파트너, 그러니까, 남편이라든지, 사회적 동업자라든지, 그런 일과 이번 주에 관계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일들이 약간 이슈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요 황소 자리에 주인은 누구냐면, 금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성이 어디 쫙가 있냐면 정갈 자리에 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황소 자리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황소 자리 또한 자기의 어떤 파트너와 소통에 관한 문제라든지 사랑에 관한 문제라든지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정갈 자리는 약간 성에 관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황소 자리들은 약간 사랑과 성에 관한 일이 파트너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일이 어쩌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수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 주인이 수성이기 때문에 수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에 수성이 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성이 뭘 상징하냐면 정보, 교육 이런 걸 상징하고 여섯 번째 자리는 뭘 상징하게 되냐면 직업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어떤 일을 상징하는 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재정립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꿈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수성이 금성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쩌면 사랑에 관한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자리에서 봤을 때는 개자리의 주인은 달이거든요. 달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자리들이 사실은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양자리에서 자, 여기서 넘어와서 황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에, 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이 약간은 쌍둥이 자리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개자리 분들이 약간 좀 약간 우울한 증세를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개자리 분들 감정적인 부분에 단속을 좀 잘 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 분들은 보게 되면 태양이 하나, 둘, 셋, 그 세 번째 자리에 태양이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태양이 세 번째 자리에 있게 되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형제와 관련된 일, 자, 그리고 주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일, 자, 그리고 서로 소통의 의미가 생길 수 있는데 그곳에 화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에서 트러블이 약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사자자리 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기질들을 줄이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자 처녀자리들은 어떠냐면 처녀자리 주인 행성이 여기 가 있거든요. 3궁에 자 그러면 3궁에 가 있으면 자 1, 2, 3 처녀자리에서 보면 또 3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과 소통, 단기적인 공부, 짧은 여행 이런 거 다 갈 수 있거든요. 전자리 분들이 갈 수 있고 거기에 수성의 별과 사랑의 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서로 만나게 되거나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전자리 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천칭 자리의 별은 지금 딱 다음에 2궁으로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전에 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름다움과 여성과 관련되면서 뭔가 금전적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아마 예쁘게 하는데 돈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어쨌든 뷰티와 아름다움과 관련되면서 금전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정갈자리 분들은 뭐가 주인이냐면 화성이 주인인데 그게 11궁에 있거든요. 자, 12궁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번 주까지 원래 지금 정갈자리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될 건데 20일까지는 화를 조금 자제하시고 성질을 조금 죽이시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정갈자리 분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는 자기 주인 행성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되는 아주 좋은 어떤 거다 운이다 보시면 되고 염소자리도 자기 행성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또한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물병자리는 자기 행성이 12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내 뭔가 물병자리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썩 뭐가 내 마음에 썩 들어 마음에 썩 든다. 이게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내년에 토성이 요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운이 아마 오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그다음에 요 물고기 자리에서는 주인이 지금 이렇게 요 목성이 보게 되면 10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 물고기 자리 분들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과 관계된 일에서 굉장히 이번 주에는 또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자신의 주인 행성에 따라서 제가 이번 주 별들의 운세를 여러분들께 우선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운세대로 열심히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자중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너무 믿지는 말고 자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어쩌면은 운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각도가
크게 형성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도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들은 각도를 많이 형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마 그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자리별로 이슈는 주면 상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별자리별 운세. 그래서 타로 운세 제가 빨리빨리 간당간당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딱딱딱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의 총운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약간 어떤 카드가 뜬다면 거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약간 부담을 가진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양자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인 부담감을 가진 카드가 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뭔가 책임지고 가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자, 일곱 개의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일곱 개의 생각을, 결정은 하지 마시고, 일곱 개의 가능성을 두고 금전운에서는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죠.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둘을 가지고 고민하자 하지만 이번 주에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애정적인 면에서는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다 여자가 주도권이 있으면서 사자를 다스리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는데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죠.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여성분들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운이 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운에서는 칼 세 개가 맞은 게 떴죠. 그러니까 심장 쪽에가 약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심장에 상처 안 있게 심장 쪽에 가부하가 안 걸리게 조금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이번 주에 좋은 자 저 처방전은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소중히 가라. 자 그리고 전문가적인 기술을 익혀라. 전문가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좋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처방전은 전문가적으로 새로운 것을 임하라. 상승 에너지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면서 가라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금전적인 부담을 가진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가 총운으로 봤을 때 남자가 돈을 쌓고 앉아있죠. 자, 앉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말을 하지 않고 꽁 해서 있는 표정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아니 하고 지킨다, 앉아있다, 돈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는다가 되고 또 하나는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좋다? 지키고 앉아 있으면 좋다. 자, 그래서 지키자, 앉아 있자. 그대로 지금의 모습대로
가자 라는 카드가 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자가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려야 한다. 나올 것도 기다려야 하고 줄 것도 뭔가 조금 있다가 지불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리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카드가 떴다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혹시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내가 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양다리 카드고 양쪽니를 같이 가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직업을 위해서 뭔가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 한번 해봐도 좋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 생각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연애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애운, 그리고 만약에 오래된 연인인데 헤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아이 카드입니다. 임신 카드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과 관련이 있다. 혹시나 우리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솔로로 계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 새로운 뭔가를 받으면 좋다.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랑의 제안도 받으면 좋고, 그 에너지를 받으면 좋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건강운에서는 요게 우선은 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칼 8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혹시나 우리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아프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내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모르는 뭔가가 있거든 한번 체크해보자, 요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를 잘 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비밀이에요. 자, 막막하지만 뭔가 이상하지만 약간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카드가 요게 뜻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가지고 가자. 자, 그대로 가자.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자. 상승 에너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총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키고 있자, 움직이지 말자, 비밀을 가지고 있자라는 카드가 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이죠. 자,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뭐가 있냐면 새로운 제안에 관한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사랑의 제안, 감정의 제안, 뭔가 이거 새로 한번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의 사항과 관련이 있다. 그거 좋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도 좋고, 뭔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사랑의 제안도 좋고, 이사 여기 사랑에도 새로운 잔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홀로 계신 분들은 사랑의 에너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새로운 어떤 사건,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술을 한잔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돈 10개 카드가 떴어요. 좋다, 더 말할 거 없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떴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변동은 바로 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내가 혹시나 뭔가 변동을 주고 싶다 하거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리고 애정에서는 새로운 잔이 들어왔다. 자, 잔을 한번
받아보자. 자, 그리고 건강에서는 내가 체크해야 될 것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쌍둥이자분들 중에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건강에 챙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야 되는 게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관리해 오셨던 것들 중에서 조금 챙겨야 될 게 어쩌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자, 그리고 여기 자 처방전은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가야 하는 거고, 자, 거기에서 마스터적인 영향력을 보여줘라. 자, 그래서 너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줘라.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좀 산에 갑니다. 자, 산에 가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산이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곳으로 한번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지금 가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금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물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물가도 좋고, 자, 물이 있는 산도 좋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새로운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자, 개자리 분들은 뭔가 열심히 어디를 가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하고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 쭉쭉 진행된다. 그래서 열심히 어디를 가는 카드가 떴고,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진전해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금전운에서는, 자, 돈이, 이렇게 펜타클 돈이 하나 떴거든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성과가, 조금 작지만 실속 있는 성과가 될 것이고, 혹시나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투자해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는 것들은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큰 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완성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결과가 좋으면서 우리 개자리 구독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직업운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마법사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뿅 하고 약간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분은 멋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쩌면은 안 될 것 같은 연애운이지만 갑자기 팡 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연애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애운 좋다. 자, 하지만 혹시나 못 믿을까 믿을까 하는 그 의문에서는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가시면 좋다. 자, 근데 그게 약간 20%는 뭔가 뻥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래도 직업운에서 굉장히 멋진 카드가 연애운에서 굉장히 멋진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뭔가 멋진 사랑과의 어떤 만남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건강운에서는 맛은 막대기 9개가 떴기 때문에 대다 이번 주 몸이 좀 되고 일적인 면에서 좀 바쁘고 일이 많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요 건강 일 많이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고, 자, 그래서 이제 건강의 면에서는 조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노동적으로 힘든 어떤 카드가 떴다. 다른 거는 염려는 크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쨌든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랑과 금전운과 그런 것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서 그대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개자리 분들은 열심히 하게 되면 아마 금전적인 성과가 상당히 다음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 이번 주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 총운이 여성이 컵을 쳐다보고 있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성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좀 또 이 에너지가 이상한 카드가 떴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총운은 어쨌든 뭔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다.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애정으로 가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번 주에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게 여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뭔가 집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걱정의 에너지가 그 컵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은 좋아요. 문서와 관계된 어떤 금전운 좋다. 자, 그래서 문서로 작성하는 혹시 투자라든지 그런 금전운과 관련되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돈을 이렇게 8개나 만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크게 뭔가 한탕은 아니지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상당히 낼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 연애에 지금 이게 칼이 9개나 밑으로 내려 꼽히죠. 그럼 요거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 애정과 관계되면서 사랑하는 여자가 고민을 하고 있다. 요런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남성분들 자기 여자를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사자자리 여성분들 너무 집착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이 건강운에도 우울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건강과 관계되면서도 약간 몸이 다운이 되면서 약간 우울한 기분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게 이번에 에너지가 뭐냐면 눈을 가린 에너지죠. 그러면은 적당히 모를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촉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무덤덤해지자. 내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촉을 세우지 말고 조금 무덤덤해지자라는 카드가 저희 처방정으로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사자자리 분들은 어쨌든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카드가 떴다. 그리고 연애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죠. 자, 처녀자리 분들. 자. 아이고, 우리 처녀자리 분들 연애는 상당히 좋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게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뭔가 일곱 개의 컵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천사리 분들이 이번 주에 일곱 가지 궁리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궁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자,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곱 가지 궁리가 많다. 계속 고민 계속 한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 이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여사제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여사제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에는 썩 좋지 않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있자. 행동으로 옮기지 말자. 자, 그리고 금전을 기다리는 면에서도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다섯 명에서 막 짝대기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과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토론하자, 경쟁하자. 그리고 다섯 명이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카드인데 이게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면을 감수하세요.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좋아요. 사랑해서 잔을 건네는 거니까 애정 운은 좋다. 남자가 다가와서 우리 좀 사귀어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전사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의 궁핍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사리 분들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 감기 조심하자. 두 번째로는 다리 요 절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다리 아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다리 좀 관리 잘 하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에너지가 칼을 들어서 뭔가 판단하는 거고, 자, 새로운 것을 조금 바라보면 좋다. 이렇게 장승인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단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혹시 우리 전세자리 분들 뭔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처방전은 약간 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결단과 관계가 있고 거기에 새로움과 약간 관련성이 있어요. 옛날 거 말고 새로운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세자리 분들은 7개의 생각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전칭자리 분들. 자, 전칭자리는 저는 별로 구독자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칭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 전칭자리예요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전칭자리 분들은 이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칭자리 구독자분 혹시 계신다면 저 구독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적어주세요. 자, 우리 전칭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8개의 어떤 칼이 떴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이번 주에는 주도권이 없으면서 그냥 묶여서 가야 돼. 묶여서 가야 하고, 자, 거기에 또는 내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묶이고 답답함이 뭔가 있다. 이 전칭자리 분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이번 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칼 들고 지금 뭔가 완성이 안 된 모양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결론이 없다. 이번 주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디서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재입사, 예전에 가고자 했던 곳들, 자, 그런 것과 관계돼서 소식 기다리는 분들 소식 온다. 자, 소식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나팔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오랜 동안 기다려와서 내지는 한두 번 반복하면서 기다려왔던 어떤 직업적인 것들 소식 온다 되고, 그 다음에 연애는 지금 사람이 두루누부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우리 전칭자리 분들이 이번 주 고민이 많다. 자, 혹시 이번 주부터 시작한 고민이라면 앞으로 넉달은 가야 돼. 결론 자체가 넉달은 가야 되니까 연애는 고민이 많다. 약간은 휴식기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열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불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혈액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카드가 뜹니다. 자, 근데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상이 보인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전칭자리 분들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 그대들에게 주도권이 없는 어떤 것들이 있으나 그 속에서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서 희망적으로 살면 좋은 한 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갈자리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갈자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우리 구독자들 많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다 뽑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갈자리 구독자.
자, 이번에 새로 회사 가신 분 계시죠? 자. 제가 똑같은 카드를 뽑았어요. 안 섞었나요? 섞었는데. 섞었죠. 이게 좀 전에 천진자리하고 너무 비슷한 카드가 많이 떴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약간 바뀐 것도 있고. 자,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 이번에 취업해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 사랑하는 정갈자리 분들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여성과 관계된 운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갈자리 여성분들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자신이 여왕이 되거나 어쨌든 그럴 수 있다. 자, 그리고 뭔가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좋은 거 가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뭔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에 의해서 어쨌든 이번 주에 어떤 좌우된 운이다. 엄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과 관련된, 여왕과 관련된 어떤 이번 주 운이다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온다. 앞으로 4개월 정도 기다려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투자도 좀 보류하시고, 그리고 돈 나오는 것도 조금 있어야 나온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부름이 있죠.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자, 취업, 재취업, 사업적인 부름, 그 다음 직업적으로 어디를 오라 하는 거, 그런 거, 이 카드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예전과 관계된 곳, 두 번 시도한 곳, 그런 곳, 다, 약간 관련이 있으면서 직업적인 어떤 부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칼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 주 정갈자리 분들은 애정에 대해서 생각 드는 것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다음 주로 미뤄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근데 말 타고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운전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주가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기 때문에 가족끼리 관련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움직일 수도 있고, 예전에 갔던 장소를 갈 수도 있고,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기 때문에 떴고, 그 다음에 총 에너지는 다 같이 만족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지 모르게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 메이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돼 있다. 가족과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예전의 일과 약간 관련된 어떤 직업적인 뭔가 부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이죠. 우리 사수자리 구독자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사수자리 많이 있죠. 자, 또 사수자리 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수자리 전부 다 메이저를 뽑았어요. 한 장 빼고는 사수자리 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전부 다 메이저를 뽑았어요. 메이저를 봤을 때 총으로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사수자리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 얻을 수 있다. 또는 해외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여행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사이즈만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크게 크게 이번 주에 우리 사수자리분들 생각하자 이렇게 나오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뭔가 SNS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거, 여행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금전 운과 관련이 있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밑에 사람을 막 부려먹어야 돼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도 사수자리분은 우리 그 요 타로뉴스 대표님이 사수자리시거든요. 자 그래서 밑사람들 엄청 많이 부려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약간 노동적인 일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막 부려먹는 카드이고, 또 하나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같이 가야 된다, 나오지 못한다 라는 카드가 떴고, 약간 직업적인 면에서 음성적인 불로소득 있을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떴어요. 자 나쁘지는 않아요 데빌 카드가.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달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달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감추자, 비밀로 가자, 그리고 비밀이 있다까지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비밀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면 비밀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연인이 비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비밀에 관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약간 바쁘다. 일곱 개의 짝대기가 막 들이대고 있으니까 약간 바쁘고 생각이 많고 일이 많고, 자, 그리고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런 카드가, 우선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 요, 이번 주에 잘 살아가는 것은 끝남과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 그룹, 우리 편 제일주의,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을 소중히 하자,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자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매듭 날 거는 매듭을 지우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 편 제일주의니까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데리고 가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어떻다? 다 메이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거기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생각하는 사이즈만큼 이룰 수 있다. 자, 여행 갈 수 있다. 해외도 갈 수 있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염소자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사랑하는 염소자리가 또 있습니다. 저한테 다 사랑하죠, 사실은. 자. 자, 염소자리. 염소 자리가 특히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소 자리. 자, 총운으로. 자, 여성 카드가 떴네요. 자, 오, 염소 자리 돈, 큰 돈 떴어요. 아, 역시 카드가 이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타로 카드는 제가 볼 때 언제나, 잘 맞아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뭔가 전문적인 여성과 관련이 있고, 이 여자는 약간 의심을 가진 여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분이시라면, 분명히 여성과, 그분은, 능력이 있으나, 나를 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능력을 가진 여자와 관련 있는 어떤, 운이 뜨다. 이번 주에. 자, 그리고 돈 들어온다, 지금 큰 돈. 자, 요 염소자리 분들한테 큰 돈 들어온다. 그래서 아마 돈들이 각자가 가진 사이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즈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오죠. 자, 받으세요.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난다. 자, 컵 아홉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 자, 연애는 양다리다, 양다리. 연애는 양다리이기 때문에 연애는 별로 안 좋다. 연애는. 자, 그리고 연애는 있잖아요. 이게 약간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에게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조사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넘어가 줄 분들은 넘어가 주시고, 어쨌든 약간 양다리 카드가 떴어요. 자, 그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이거는 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자궁과 관련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울합니다. 마음이 약간 우울한 카드가 건강운에서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돈 많은 남자와 관련이 있고, 뭔가 끝까지 내가 이룩하여서
내가 할 것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이번 주 에너지 카드와 상승 에너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뭔가 자신의 일과 관련되면서, 직업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주는 어쨌든, 능력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 여자는 약간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병자리죠. 자,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일 말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좋은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병자리가 대체적으로 올해 내내 크게 편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카드가 떴고, 자, 이거는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자기 내면에 내가 이게 답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좋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판단 내릴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뭐가 좋을까라는 걸 물음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 말을 기울이지 마시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시고 쭉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래서 생각이 많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혹시나 투자 면에서 새로운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든, 그거는 이번 주에 하지 마시고 약간은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상업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원래 있던 것은 금전운은 괜찮은데 새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져보자. 아시겠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대가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물이 있다. 근데 나의 승리가 아니고 다 같이 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분을 같이 나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일곱 가지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연애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애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떴다 보이면 되고, 자, 건강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바빠서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어떤 건강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염려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와 상승 에너지의 어떤 카드를 제가 뽑아드렸는데, 이번 주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거기에 어쩌면은 좀 가난하고 내지는 힘들더라도 자 같이 가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자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됩니다. 같이 가게 되면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물병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 자, 근데 그것을 내 내면에 집중하여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 뭔지 모르게 카드가 이뻐진 것 같아요. 자, 이뻐졌는데 내용은 뭐 제가 볼 때 자
물고기 자리에 초문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것과 관련이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칼 세 개 맞았죠.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물을 바라는 거면 이번 주 어쩌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돈이 나오는 거는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결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물고기자 여러분들, 혹시나 뒤에 이어서 뭘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별로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직업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직이라든지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못 줍니다. 자, 어쩌면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야 하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직업적인 모습 그대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보이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직업을 두고 뭔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이번 주 약간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이거는 감정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상처받지 않게 좀 주의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에서는 바빠서 그렇지 이거는 다 다스려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자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고, 혹시나 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소화나 습생에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하지 말자. 건강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도 이번에 밝은 뭔가 어떤 기운이 상당히 상승 에너지로 떠 있고, 거기에 에너지로 떠 있고, 상승 에너지는 그래도 이게 약간 답답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매달린 거라든지 이런 답답함을 이번 주에 우리 물고기자분들은 조금 안고 가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마음 상하고 이게 총운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약간 피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다져 먹고 이번 주 임하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거기에 어쨌든 새로운과 관련된,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직장, 뭔가 새로운 어떤 그걸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 새로운 것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니까. 자,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카드가 다운되는 카드가 많이 떴어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자리 분들 굉장히 또 많거든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애정운이 좀 별로해서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10월 14일에서 20일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주간 운세는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중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투자 같은 것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게 나중에 후에 파급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면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는 조금 길을 솔깃하셨다가 옮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짧은 운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안 좋으면 또 지나서 다음 주 운세가 좋아질 거니까, 자, 힘내고 우리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기를 안 걸려야 되죠. 자, 감기를 안 걸리려면 자, 비타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건강들 열심히 챙기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운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